외환 열도를 이루는 섬들이 안내하는 바닷길, 거북이 모양의 섬과 여인이 누운 옆모습을 닮은 섬도 지나갑니다. 배가 속도를 늦추자 부표와 함께 하나 둘 바다로 뛰어듭니다. 망설임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류가 풍부한 보령의 바다는 언제나 수확에 대한 기대로 넘실거립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잠액질이 시작됩니다. 물 위에 떠있던 해녀들이 하나 둘 물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미역들이 춤추고 바위에는 홍합이며 성게가 가득하지만 요즘에 주로 잡는 건 바로 요 녀석, 해삼입니다. 순식간에 바다 밑을 훑더니 스르르 물 위로 올라옵니다. 한 손엔 벌써 살진 해삼 두 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여기저기 해삼을 잡은 해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태왁에 걸린 어망도 금세 묵직해지겠죠? 해삼은 해녀들에겐 바닷속 노다지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녀들의 순빗 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소리는 얼핏 들으면 새소리 같기도 하고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한데요.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녀들의 순빗소리는 바다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3시간 남짓 이어진 작업이 끝나고 해녀들이 다시 배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물이 터질 듯 담아온 해삼을 확인할 때면 고단함도 있습니다. 외연도에선 6월에서 8월 사이가 해삼을 채취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끝물인 요즘 이만큼이나 잡았는데도 평소보다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18명의 해녀들을 태운 배는 귀가를 서두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해풍은 육지에서도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는데요. 모래흙으로 된 밭에서 잘 자란다는 방풍나물이 그 주인공이죠. 방풍나물에 꽃이 피면 씨앗을 채취합니다. 지금 따고 계시는 게 무슨 뭐예요? 방풍나물 씨앗이요. 방풍나물이요? 네. 그게 뭐예요? 통을 막아 이렇게 깃기름나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기 바닷가 해변가에서 나고 통을 막아주는 나물이요. 나물? 동의보감에는 방풍이 통을 다스린다고 하는데요.